얘는 오닉스라임인데 우리나라에 새로 나온 크리스티드 개코 책을 쓴 조재현이라는 친구가 번식 하나입니다. 이 친구입니다. 아~ 네, 이 친구가 이쪽 라인만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명한 분이시네요. 네, 최근에는 이제 레드. 레드에다가 이 패턴을 입힌다고. 선생님 사임 손에다 둥글둥글 하고 있어요. 오, 얘도 콜이 삼차형들이 막 꽉꽉 차있네요. 네, 콜이. 얘도 수컷입니다. 고퀄리티 릴리의 표본 같은 느낌? 얘는 제 생각에는 막 그렇게 큰 고퀄은 아닌데 괜찮은 녀석? 아, 네. 괜찮은 녀석. 네. 사장님이 갈 때까지 갖고 이 정도 퀄리티는 아까... 이제 여기는 네. 뭐 흔하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정도. 아, 네. 네. 여기 수조가 안 됐나요, 근데? 아, 맞습니다. 얘는 저한테 사연이 좀 있는 애예요. 아, 사연이 있어요? 네. 이게 뭔가 또 전래동화 같은 건가요? 아, 전혀 아닙니다. 되게 아, 사연이 네. 되게 간단한 거예요. 처음 경매 낙찰받은 게 어릴 때 모습 그대로 커가지고 조금 아쉬운 녀석이 훨씬 더 이뻐질 줄 알았는데. 어, 근데 충분히 이쁜데요, 지금? 네. 그리고 수컷입니다. 아, 고추입니까? 네. 고추 나왔네요. 네. 저희도 릴잔틱 있고요. 아, 여기 릴잔틱이 있다고요? 네, 릴잔틱 와... 한 마리가 수컷이 한 마리 있는데요. 아니, 근데 나 저 여기서 릴잔틱을 볼 네.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야, 여기서도 릴잔틱을 보게 되네요. 이게 만만치 않은 애인데. 이 정도 사이즈 릴잔틱이면 수익개체신가요, 지금? 네, 수익개체입니다. 또 자동차 한 대네요, 보니까. 그죠, 딱 그만큼. 저도 욕심이 많아서 뭐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와, 근데 저 여기 릴잔틱 있을 거라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저.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젠틱은 거의 진회색 느낌이고, 릴리 화이트는 또 흰색이라서 원래 대조적인 느낌 두 개가 섞여서 되게 특이한 느낌인데 네, 얘는 약간 회색의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죠. 아, 자, 이런 녀석을 여기서 또 보게 되네요. 오, 살아있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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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비싼 거 비싸다 비싸다 하니까 잘 죽더라고요 그런 애들. 아, 그래도 싸다고는 못하겠는데. 얘는 자칫 보면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녀석이 아까 보여드렸던 오닉스와 레드 계열의 암컷이랑 합쳐져서 나온 지금 레드 핀을 가진 오닉스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 뭐 완성 단계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있고요. 얘가 자라서 제가 가진 오닉스랑 메이팅을 했을 때 흥을 얼마나 비울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아요. 아,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인. 아, 진짜 얼핏 보면 그냥 일반적인 풀핀 느낌. 이쪽은 약간 비었는데 앞에는 아직 덜 비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조금 라인 브리딩을 좀 더 진행을 해봐야지. 네. 멋진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젝트. 네. 오, 좀 특이하네요, 이 친구도. 네, 이 친구도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오닉스랑 레드 계열 암컷이랑 미팅에서 나온 레드 오닉스 최초 버전입니다. 그래서 등이 보면 도상 쪽이 엄청 좀 특이하네요. 네, 약간. 지금 많이 비어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쉽게 화이트 핀이 없어요. 원래 어릴 때 자리가 보이길래 오, 얘도 화이트로 다 나오겠다 이러면서 올레를 외쳤다가 실망했던 게 친구입니다. 핀은 있는데 화이트가 확 안 들어왔죠. 아니, 크레만 많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릴잔틱부터 해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있고 생각도 괜찮은데요, 진짜? 이거 다 찍다가 저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늦었는데. 네, 꺼내기만 해도 늦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그것도 그렇고 저 편집할 때도 뒤집을 것 같고 아무리 봐도. 아, 네. 아, 인터뷰 진행해보러 한번 가보시도록 알겠습니다. 할까요? 네. 네. 리뷰는 끝났고 이제 간단하게 네. 인터뷰 준비해봤는데 수족관인 줄 알고 왔는데 아, 저 수족관 맞습니다. 아, 수족관이에요? 네, 수족관 맞아요. 아, 그래 간판은 수족관이에요? 네, 수족관입니다. 저 이거 강조해야 됩니다. 저희 수족관이에요. 그냥 크레가 좀 많은 수족관. 이 수족관 쪽에서 일하신 지가 몇 년 정도 되셨죠? 13년 차 됐고요. 아... 원래 일을 그 전부터 해왔었고 전공도 어류양식 전공했습니다. 탄호물만 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크레에 빠져있죠. 어, 조전하네요, 진짜. 네.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거죠. 대신 물어봐드립니다. 일단 코너를 만들었어요. 구독, 아, 네. 생각보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너무 질문을 많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아, 네. 아까 전에도 영상 찍을 때 이렇게 했겠지만 그 얄루님께서 여쭤보신 건데요. 네. 블로그 닉네임이 왜 엉덩이인가요? 아. 이거 뭐죠 근데? 이거 질문 보고 빵 터졌었거든요. 아. 블로그 닉네임이 진짜 엉덩이로 네 엉덩이입니다. 엉덩이로 활동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아니 수족 수족관 사장님 블로그 이름이 엉덩이죠. 네, 닉네임이 지금 네이버 아니, 쪽엔 다 엉덩이입니다. 아니 왜 하필 엉덩이인가? 제 중학교 때 별명이었어요. 아, 혹시 섹시백 이런 건가요? 아니 전혀 아니고요. 혀짧은 애가 만들어놨어요. 제 이름이 형동인데요. 예. 아~ 제 이름을 발음을 못해요 그 친구가. 맨날 엉덩아 엉덩아 하니까 애들이 다 따라서 부르는 거예요 그냥. 포함해서 나온. 네 그냥. 솔직히 좀 재밌는 답변을 해봤는데 이딴 이유였군요. 넘어가겠습니다. 구독자 테일 건우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샵을 하면서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다면? 제가 어항 세팅을 했을 때 네네. 손님이 정말 좋아할 때 감동을 받는 경우는 있어요. 제가 했는데도 우와 이렇게 될 때 자기 만족인데 그죠? 네. 네. 감동은 내가 받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짧고 간단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몬스터팻 이분이 천안에 계신 샵 사장님인데 아. 물고기랑 파충류랑 네. 어떤 게 더 수익이 좋으신가? 이게 사장님다운 질문이네요. 저도 좀 궁금했는데 그렇구나. 네. 8대2입니다 지금. 8대2라고 하신다면 크레가 8이에요. 파충류가 8이란 말입니까? 네. 와, 시장이 많이 크더라고요. 지금 네. 영상 보면서 솔깃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다만 항상 다른 영상에서 인터뷰에서 많이 하던 건데 너무 돈만 바라보고 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개체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거 관심 없으면 손이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 보고 혹시 오해할까봐 말씀드리는데 아, 와, 근데 8대2는 좀 충격적이에요 솔직히. 와,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준보전보TV님이라고 이분 네. 유튜버신데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친한 동생입니다. 아, 동생분이세요? 네. 아, 그래서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구나. 서울까지 분점을 낸다고 하시던데 서울 진출 소감이 어떠신지. 분점을 내시기로 했어요? 그래, 전문샵을 준비 중인데요. 이것도 짧게 말씀드리면 네네네. 저희가 분양하는 크레의 70-80%가 수도권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고택을 매일 보내야 될 정도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게 많다 보니까 사실 그것보다 직접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준비를 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 진출을 결정을 하셨네요. 네. 요점이 생기는 거네요. 네. 크레만 파는데 PC 없습니다. 아니, 크레 파는데 왜 PC 없어요? 생각이니까요. 그런 깊은 뜻이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서울 진출하신다니까 그 부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혹시 기회 되면 저 그쪽도 한번 리뷰 가는 걸로 한번. 정말 크레밖에 없을 거예요. 아, 진짜 크레밖에 없는 거. 네. PC 하우스인데 크레밖에 없어요. 뭔가 좀 이타적이네요. 네, 그 컨셉이 그렇죠. 일단은 뭐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분위기가 되게 유쾌하고 좋아서 정말 기분이 좋은데 질문 하나만 하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목표라든지 꿈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 뭐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생각하는 목표는 네네. 다른 유튜버 촬영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정말 어린 친구들이 어느 집에든 크레도 좋고 수족관도 좋아요. 네네네. 생물을 계속 보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갑자기 또 왜 감동 포인트가 나오죠? 아, 그렇게 돼요. 아, 저 이거 좀 뭉클해. 진짜 뭉클해요. 네. 아, 파충류는 혐오 동물이 아니고요. 애완동물로서의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수족관 또한 그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으니까 네네.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인식이 안 좋아요. 그 인식을 바꿔보는 게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멋진 목표인 것 같습니다. 진짜. 아니, 이거 진짜 제 인터뷰하면서 뭉클했어요 저 지금. 와, 이렇게 멋진 말이 나올 줄. 저도 이제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이루어져야죠.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 퀄리티 높은 크레가 너무 많아서 저는 수족관이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수족관 맞습니다. 이제 수족관 맞습니다. 저도 예, 너무 이쁘게 잘 받고 네. 눈호강 잘 하고 가는 것 같아서 기분 좋은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뭐 서울에 있는 홍대점도 잘 됐으면 하고요. 네, 그것도 이제 네. 열심히 준비를 해서 네네. 많은 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선주비언더지만 그 친구의 개체 정말 이쁘거든요. 경기도라서 못 보시는 분들이 정말 쉽게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인터넷 사진만으로 말고 뭐 경기도 분들도 선주비언더님의 멋진 개체 이렇게 많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거죠. 이상으로 파출 또 긴 건 인터뷰였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신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니 사장님, 근데 이거 혹시 수족관 하시는 분들께서도 보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보셔도 돼요. 사장님 있을 겁니다. 보스타 사장님 미쳤더라. 갑자기 이상한 거 기분 나. 너무 솔직하신답니다. 감사합니다.